그는 서경원의 변호인단에게 재판에 도움이 된다면 법정에 서겠다고 말했다. 1990년 4월 그는 서울고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서경원 의원 등의 방북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재정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증인 신문에 앞선 인정 신문에서 자신의 직업을 천주교 성직자라고 간단히 밝힌 뒤 선서를 하고 증언했다. 지난 88년. 서의원이 함세용 신부를 통해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그 면담에서 방북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 사실이지만, 저에게 방북을 권한 적은 없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왔다는 말을 하기 위한 자리로 보였습니다. 뭐 저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서의원이 북의 지령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사 측은 서경원을 비롯해 관련 피고인 11명에게 원심대로 무기징역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사회 신뢰 회복 운동을 벌였다. 최근 벌어지는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으로 인정하면서 서로 아끼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다. 그 의미 확산을 위해 내탓이오 스티커를 배포했다. 내탓이오 운동. 내 생각에 성추대 끝나고, 아 어, 끝나고 얼마 있다가 시작됐는 것 같은데 언젠지 그것도 해소를 연도는 어, 확실히 모르지만 시작할 때 이제. 내 차부터 그 네타시오 스티커를 붙이자 이래가지고 그게 아마 이제 신문이나 이런데 나갔죠. 나가죠. 네타시오 운동도 어 상당히 효과를 냈다고 봐요. 네. 한 신문 논설위원이 네타시오 캠페인을 두고 성당 안의 종교 의식이 사회로 진출해 많은 사람들에게 양심의 세례를 주고 있다고 썼다. 평협이 준비한 스티커 30만 장이 금세 독났다. 근데 어떤 사람도 반대로 가톨릭 안에서도 또 어떤 신부들은 안에 그런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비판을 한 사람이 네타시오 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이 정의에 어긋나는 일을 비판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비판도 했어요. 어? 전부가 내 탓이야, 내 탓이야 하면 은 잘못한 사람이 말하자면 어, 잘못한 걸 지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지적을 못 하게 하는, 않느냐 하는 이런 비판도 한 사람들이 있어. 어. 9월 그는 경향신문 창간 44주년 기념 인터뷰를 했다. 손광식 논설 고문과의 이 대담은 지난날을 돌아보고 앞날에 대한 그 나름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오늘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단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물질 위주의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인간의 소중함과 가치를 도외시해 왔지요. 인간을 발전 목적이 주체가 아니라 도구로 삼았습니다 어, 6.29 선언 이후에 민주화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정적 시각과 긍정적 시각이 공존합니다 군사 정권을 청산한 지 이제 겨우 3년입니다 그만큼 민주화를 한지 얼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격적 발전과 자유 공동선의 추구가 시민의식으로서 하루빨리 정착이 돼야 하는데, 아직은 과도기지요. 그럼, 저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정치에 대해 모릅니다. 어, 그러나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것은 압니다. 삼당통합을 했으면 정치적 안정감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었죠. 국민의 여망을 따르는 정치가 좋은 정치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정치, 국민의 소리를 실현시키는 정치, 그것이 좋은 정치입니다. 현재는 국회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가 국민의 소리이며, 이보다 더큰 명분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음, 그렇다면 노동 운동의 바람직한 방향과 정부, 사용자, 노동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노사 분규와 공권력 개입이라는 과정을 쭉 겪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리적 대화로 문제를 푸는 것이 양쪽을 위해 좋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허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기업 참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 운동은 이데올로기를 되도록 배제하고 정치 투쟁까지 가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를 위한다는 본래 뜻에서 벗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북한의 초청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주나 북한에 대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초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통일과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나름의 철학과 방법론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하게 될 것이며 통일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으로 합니다. 과거의 진보적 자세에서 보수로 방향 전환을 하신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세계관이나 철학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진보에서 보수로 바꾸거나 자기 정리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때그때 그때 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민주화가 안 되었을 때는 민주화를 이야기했고 민주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기면 우려를 표명한 것이지요. 나로서는 모두 나라를 위하는 똑같은 마음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이 인터뷰 이후 그는 사목 방문에 집중했다. 성탄 성야 미사에서 그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돕고 서로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 짐과 가진 것을 나누자고 당부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의 길을 갈 때, 우리 자신이 구원되고, 골 깊은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벽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